안녕하세요. 테니스 서바카데미 대표 정경민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테니스 분야에 테니스 할 때 손에 땀이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립을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립은 이제 오버그립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라켓을 잡을 때 직접 손에 닿는, 손바닥에 닿는 마지막 그립에 관계 있는 최종적인 그립은 오버그립이기 때문에 오버그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요. 답을 드렸는데요. 테니스 그립, 오버그립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식과 습식입니다. 말 그대로 마른 형태의 그립과 젖은 형태의 그립인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구입할 수 있는 오버그립들은 습식 그립이 거의 대다수고요. 근식 그립은 조금 종류도 많지 않고 비싸고, 이 부분들은 약간 버석버석하면서 그 땀을 흡수하면서 이제 점착력 그립감이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것은 이 토하슨 그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식인데도 불구하고 습식처럼 촉촉한 이런 느낌이 나서 이 그립감도 좋고 좋았는데, 이게 이제 수입이 안 돼서 이 제품을 구하실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직접 구하시던 거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가격이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나 그립 중에 이제 근식이 많은데 좀 버석버석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제 또 이 파우더, 이 레진 뿌리는 거 있는데, 이것도 매번 뿌려야 되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그립은 습식 그립을 쓰시고 장갑을 끼라고 말씀을 드려요. 장갑을 끼면은 좀 그립감을 떨어질 수 있는데, 하루 이틀이면 그립감 찾습니다. 그래서 미끌거리는 거 억지로 잡고 있는 것보다는 장갑을 여러 켤레 해서 바꿔 끼시면서 이 그립감 좋은 오버그립을 사용해서 그립을 바로 잡는 게 훨씬 더 테니스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고 부상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알려드렸으니까 그 중에 본인한테 맞는 거 찾아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니스 서버가 발전하는 서브 비밀 노하우 무료 소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있는 무료 소책자 받기를 클릭해 주세요. 테니스 서버 아카데미의 다른 영상은 좌측과 우측의 영상을 클릭해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과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격려와 응원의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